지난 8월 17일 오후 1시쯤 광주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귀갓길에 20대로 보이는 괴한에게 납치될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아이한테 마음이 들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발로 한 대 찼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버리더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결국 용의자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점 주변에는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네 곳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주변에는 아동 지킴이집 두 곳과 안심 도움 가게 두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20m, 멀다 해도 모두 100m 안팎의 거리였습니다. 한 아동 지킴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벽면에 부착된 표지판이 천막에 가려져 있어 아동 지킴이집이란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 혹시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나요? 와서 뭐 설명해 주시고 책자 주고 뭔가 그게 그거고 어디 가서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아동 지킴이집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의 첫 단계부터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동 지킴이집이라고 아니? 아니요, 몰라요. 몰라? 네. 학교에서 그런 교육 안 해? 네. 교사와 학생들이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 교실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어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미흡할 수도 있죠. 아동 지킴이집은 광주 동구에 46곳, 서구에 115곳 등 모두 409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 지킴이집 이용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해가지고 용도 특징이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이금영 광주경찰청장 주도로 광주 시내 치안 놀랫길 86곳을 설치했습니다.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치아 놀래길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 벽과 속 경찰만큼은 지저분하게 변했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이곳이 치아 놀래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치아 놀래길이란 건 처음 들었고 경찰 순찰 다니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치아 놀래길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해당 청장이 떠난 뒤 경찰에 관심 밖으로 밀리면서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전시 행정이었습니다. 그 지휘관들의 뭐 좀 보여주기식 실적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별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지난 2013년 9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한 이면도로입니다. 광주 동구 11곳, 서구 10곳 등 모두 75군데에 이릅니다. 원룸촌과 연립주택으로 가는 길에 방범시설을 개선하고 집중 순찰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정한 이후 보강한 시설은 CCTV 9대, 보안 등 82개가 전부입니다. 시행 당시에는 이런 길을 선정해서 순찰을 가야 이제 범죄를 줄이고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방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자체가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특히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줄고 사건 신고가 늘어 순찰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주간에는 관리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 근무가 없는데 야간에는 다 퇴근해버리니까 상황 근무자도 두 명씩 들어가야 되고 아무래도 순찰 인력이 줄어들지. 실행되지 않는 치안 행정 탓에 전국 대비 광주 인구 비율보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17개 시도의 치안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광주는 17위, 올해는 16위에 머물렀습니다. 광주 지역 치안 행정이 탁상 행정과 헛구호에 그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